인류의 인생, 저마다 사연을 품고 달리는 사람들을 뒤로하고 서쪽 아프가니스탄 국경과 맞닿은 곳 치트랄 계곡을 거쳐 알렉산더 대왕의 또 다른 유산을 만날 수 있는 밤보레트로 향합니다. 천길 낭떠러지를 따라 위태롭게 들어선 길, 뱀처럼 구불구불한 커브길이 999개가 있다고 해서 999 도로라 불리는 로아리 고개를 넘습니다. 한국의 토건회사가 건설 중인 터널인데요. 완공되면 20시간이 넘게 걸리는 산길이 불과 몇 시간으로 줄어든답니다. 공사가 잠시 멈춘 주말에는 임시로 통행이 가능해 끝도 없이 줄을 섭니다. 7000m급 고봉이 질비한 힌두쿠시 산맥. 과거 알카에다 지도자 빈 라덴의 은신처로 이용된 만큼 험준한 골짜기에 갈라시 계곡이 있습니다. 은둔의 땅으로 불리우는 이곳에는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을까요? 옷차림부터 범상치 않은데요. 첫인상부터 강렬했습니다. 지금 여기는 힌두쿠시 산맥의 어느 깊은 산 중이나 다름없거든요. 근데 와서 보니까는 굉장히 온화한 마을이네요. 또 햇빛도 좋지만 계곡물도 좋고요. 그래서 아마 오랜 시간 이 사람들이 자기들 문화를 그렇게 지켜낼 수 있던 거는 살 수 있는 이 공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따타카바. 이따타카바. 마을 입구 빨래터. 추운 날씨에 엄마 따라 나온 아이들이 보이네요. 오케이. 땡큐. 어디서나 아이들은 참 이쁘죠. 물이 워낙 차니까, 계곡물이 워낙 차니까 여기에 저 물을 데펴가면서 빨래를 하네요. 소복소복 쌓인 눈처럼 정겨움이 가득한 마을입니다. 마을 입구, 옷감을 짜는 여인을 만났는데요. 모자부터 옷과 장신구까지 몸에 걸치는 모든 것들은 갈라시 여인들이 직접 만든답니다. 이 보시면요. 처음에 바탕 요걸 바꾸면은 하얀색이 나오고요. 좀 이따 또 보시면은 밑에 있는 그 빨간 실을 바꿔서 올려요. 그러면서 실의 색 배합을 하고 있네요. 그리고 지금 이 띠를 만드는 거는 이 갈라시지방의 유명한 축제가 5월달에 있는데 그 축제 때 치장을 하기 위해서 만든다고 합니다. 몰래 지켜보던 아이들이 주랭랑을 칩니다. 워낙 오지인 탓에 낯선 이들을 보기가 쉽지 않다는데요. 어르신 머리 장식에 눈길이 가는데요. 굉장히 많네요. 자녀와 나이가 많을수록 목걸이 수도 늘어난답니다. 아, 이스마트 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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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야 또. 아. 사이네. 예, 예. 엄마 갈라샤문. 아. 갈라샤문. 갈라샤문. 힌두쿠시 산맥을 넘어 진격하던 알렉산더 대왕의 동방 원정대. 칼라시족은
당시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한 그리스인의 후손이라는 설이 있는데요. 포도나무도 굉장히 크고. 이스파트파야. 이스파트파야. 이거 지금 무슨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저 이 도끼를 우리는 이렇게 하는 걸 자기라고 하는데요. 도끼를 자기처럼 쓰고 있네요. 이거 지금 어디에 쓰실 나무, 어디에 쓰실 나무로 이렇게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 두 소작. 아비다 두 소작 되냐. 어떤 맛이 사야지. 마이잔, 그 저쪽에 보이는데 나무 두 개 사는데 조각을 해놨거든요. 그게 뭐죠? 군두릭. 가보시죠. 예. 군두릭. 군두릭? 군두릭아. 마을을 지키는 소신, 군두릭입니다. 파키스탄 전역이 이슬람교를 믿는 반면 갈라시족은 자신들만의 전통 신앙은 지키며 살고 있는데요. 모양 생긴 거나 무슨 어떤 그리스 신전에 있는 어떤 상의 모습을 이렇게 취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목각상부터 아이들의 모습까지 유럽인의 모습을 한 갈라시족. 그들은 정말 알렉산더 대왕의 후예일까요? 갈라시족은 사람이 죽으면 땅에 묻지 않고 산과 들에 놓아둡니다. 건조한 기후 속 금세 유골만 남는데요. 바람이 지내는 장례법, 풍장입니다. 마을 공동묘지와 같은 장소네요, 여기가. 파키스탄 속 다른 나라인 듯 생김새도 언어도 사는 모습도 사뭇 다른 갈라시족. 이시파타. 마주치는 이들마다 미소와 인사를 건넵니다. 고향에 온 듯 마음이 푸근해졌는데요. 추운 겨울에는 나무만큼 귀한 재산이 없습니다. 이게 뭐죠? 굿다와티. 굿다와티? 굿다와티. 아, 요게 굿다와티 디아오. 길이 갈래 나 바리 가서 바티. 길이 갈래 나 바루. 칼라시인들의 주택은 구조가 좀 독특합니다. 대문 양 옆으로 다산의 상징인 양 조각상이 달려 있는데요. 바로 밑에 난로가 있고 거기 거실처럼 쓰고 있고요. 그리고 이 지금 나무 향이 이쪽에 있는 소나무 향이 나오는데요. 굉장히 그 향기로운 그 송진 그 향이 굉장히 기분 좋게 지금 향이 나오네요.
아, 나의 스티지야. 아, 이 집은 뭐죠? 불을 내줄 때나, 아마. 어? 불을 하나 내줄 때나. 이제 빠른 불을 내줄 아야 돼 시작 빠른. 제가 들어가 나, 제가 들어가도 나, 돼요? 나 빠른 나 빠른 나 빠른 아야 돼 빠른. 아 예. 아야 돼 빠른 가서 내줄 때 나서 바시야. 아아 아. 그 새끼 이거 빠른 바시야 새끼 스티브 남았지 다 빠른 나도 내줄 때. 금나무의 집 바샬리입니다. 여성들이 생리계엄과 출산 후 한 달 정도 이곳에 머무는데요. 바샬리 나 빠른. 마스리마 화리 뛰었다 봐입니다. 다시 오시 여기 구역 알리가다 봐. 불을 하나 내줄 줄. 알려주세요. 자, 피하고 사오자이시오.